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유의 주님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의 기도합니다. 온 땅을 적시고 또 온 땅을 먹으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꺼이 하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는 권석들의 이 시간들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또 하늘을 사랑해 주시도록 아버지 인정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의 소식들과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약속한 것을 깨뜨리며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과 전쟁의 승패자이신 것을 하나님 만유에 드러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속히 러시아의 그 전쟁이 멈춰지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폐허가 되어진 우크라이나 그 땅 안에서도 다시 찬양의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전히 이곳에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하셔서 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람들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곳을 보여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를 지켜 부탁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사무엘하 11장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2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일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운데에 다윗을 도와준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음이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고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세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은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밑도 밑자를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조의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중 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참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하 11장을 확확 죽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은 구시처럼 그렇게 뼛속 깊이 남겨진 그런 제약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던 다윗인가 할 정도로 참으로 비열하고 악한 일을 한 것으로 본문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불러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가 되도록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서 정말 다윗이 우리아에게나 또 바세바에게나 정말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놓고 자기의 죄를 폭로해버렸다면 정말 더 값진 것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다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 위에 뭐도 올라갈 게 없겠죠. 어쩌면 자기가 누리는 것 중에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는 그 자리,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가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죄의 늪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신비라는 거지. 늪에 빠지면 한번 허우적거리고 다리로 막 이렇게 쳐받더라도 계속 빠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끝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자신 위에 그 무엇이 없으면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아마 이 다윗이 죄의 깊은 눈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왕의 자리가 눈에 더 들어왔고 생각이 들어왔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마 다윗은 믿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갈 때까지 갑니다.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데 이 다윗의 계략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냥 다른 전령을 보내도 될 판인데 우리아 손에 우리아를 죽일 계략의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참 우리가 알던 다윗인가 할 정도로 참 파렴치한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쩜 사람이 쓴 이 성경이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만든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존경하고 위대한 다윗의 이 허점을 쏙 빼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기에 당신이 선택해서 세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보았던 모습을 보면 정말 그토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를 향해 불렀던 노래를 가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죄의 눈에까지 빠지게 되어지죠. 골리앗의 때가 잡았었을 때에 그가 말했던 신앙의 고백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그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7절 15절 그가 노래했었을 때 했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기뻐 노래했던 다윗의 모습인데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해줬을까? 죄가 이토록 무섭고 그리고 죄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자꾸 밀리니까 아주 최고의 한방에 우크라이나에게 없는 핵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내려 써서라도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자 원하는 푸틴에게 정권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것을 아마 만지는 순간에 아마 러시아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망따가 되어버리거나 더 무너져 버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해야 할 것을 정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현대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죄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정당화시키고 환경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담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언제라도 이 다윗처럼 죄의 눈에 빠질 수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되어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피라 하는 그 메시지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나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말로 참 재밌는 말을 만들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한번 로맨스지만 남이 한번 불륜이라고.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안에 있는 허물이 무엇인가 깨닫지 않고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매일 성경을 열어보려 보시면 죄의 눈에 빠진 다윗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눈이라고 하는 곳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열이면 열 다 아마 가가지고 짝대기를 내밀는 건데 손을 내밀든지 살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눈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하는 행동인데 근데 만약에 눈에 빠진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악한 사람이겠죠. 못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다윗에게는 조카뻘입니다. 자기 누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 이 요압이 다윗의 이 계략을 알았죠. 그리고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국도 쫓겨날 때부터 함께 동행했고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던 그런 요압이옵니다. 누가 보다도 다윗을 더 잘 압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았는지 그 긴 광야 생활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옆에서 요압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누구보다도
그의 머리를 또 잘 돌아갔던 사람이 요압이옵니다. 어쩌면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편지를 요압이 받았을 때에 유일하게 눕혀서 빨리 건져질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따신다면 유일하게 요압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성이 있는지 그가 알았다면 정말 요압은 그 다윗의 편지를 받지 않았거나 노를 했거나 거절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에게 요압은 유일한 출구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 순간에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첫째 막는 그런 꼴이 이 요압의 역할이었습니다. 눕혀 빠진 것을 그대로 지켜본 거죠. 아니 도리어 도와준 겁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겼던 사람. 그래서 요압이 열왕기상하 이쪽에 다윗에 같이 동행했던 요압의 이야기를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요압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정말 다윗의 이 편지를 받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요압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더 깊은 죄까지 빠지지 않았을 뿐인데 요압은 그런 믿음까지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확고한 믿음과 실질적인 믿음을 그가 가졌더라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그냥 다윗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다윗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행한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욥의 행위도 똑같이 악하게 되어지고 끝내 욥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주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서 요 다윗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아나라고 하는 이 충신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인데 어찌 이를 최전방에 보내서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버립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압 자신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가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죽냐면 욥이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너가 왕이 되면 죽여야 할 사람이 요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의 이 죄를 덮어주고 해결해 준 사람이 요압이 등장해 나가는데 나중에 욥이 다윗이 나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고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에 요압은 자기에게 결코 좋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요압이 자기 아들 솔로몬 옆에 곁에 있게 되어지면 솔로몬에게 돕는 자가 아니라 즉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돕을 수도 있는 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솔로몬이 다른 길로 가셨을 때 도울 자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아닌 줄 알았던 다윗은
그가 마지막 구원할 때에 요압을 먼저 죽일 것을 솔로몬에게 요구하죠. 장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심판, 즉 하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만 과연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를 잘 보여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욥에 받았을 때에 과연 도울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나몰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하던 여러분들이 정말 욥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눕혀 받았을 때에 그 상황을 내 손을 내밀어줄 자가 옆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지만 누군가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소리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네. 나에게 권면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보다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 앞에 나의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간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를 포장하려고 하고 덮으려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죄를 다 있으면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수 있게 기도하고요. 자기 옆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만약 그런 자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